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외환위기는 사망선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 60억 달러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율 방어에 구두개입만 했다고 했지만 결국 그거는 아니었고 외환 보유고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꼭 뭐 외환위기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금리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파트 가격 신고가 갱신됐다고 이렇게 언론에 떠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말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진실을 확실하게 제가 뒤집어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들처럼 석유가 펑펑 나는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조차도 사올 때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또 중국이나 일본처럼 내수시장만으로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최소 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지만 내수시장으로 버티기를 하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가 소멸 중이기도 합니다. 즉 남들보다 외환 보유고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달러를 보유해야만 간신히 위기 대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들과는 다른 끈질긴 노력, 공부, 뭐 기술 연마로 선진국이 우리가 되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같은 분들이 남들보다 2배, 3배 아끼고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일군 나라에 두 번 다시 외환위기가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체질은 환율이 1200원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1200원대를 벗어나게 된다면 경제 리스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1400원 가까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환차손이 너무 커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환율 방어에 적극 개입을 했고 덕분에 외환 보유고는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0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고 외환시장의 위기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뭐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현재 외환 보유고는 4,132억 달러입니다. 이 규모는 GDP의 25%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17.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안정권이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한국은행은 괜찮다고 했으니 우린 또 그걸 믿어줘야겠지만 진짜 문제는 외환 보유고가 계속 비어갈 수밖에 없는 대내외 환경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달러를 쓴 덕분인지 한 달 만에 환율이 1350원대로 뭐 내려오긴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강북도 드디어 집값 2억 뛰어 서울 부동산 신고가 속출. 아, 이거 기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강남 3구나 뭐 이런 마용성에 이어서 강북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집값이 막 2억씩 팍팍 오르고 막 일어나 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영끌족들이 속아서 집을 사게 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부비가 재빠르게 이런 기사들이 집값 2억 팍팍 올랐다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아, 그 전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부비의 한숨소리가 많이 섞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사에서 언급한 그 아파트 과연 어디일까? 바로 성북구 정릉동 청구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3제곱미터가 2019년에 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난달에 이게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무려 강북에서 2억 5,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주상복합처럼 보이긴 합니다. 주상복합 찾아봤더니 총 세대수는 52세대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뭐 법적으로는 분명히 아파트이지만 사실상 조금 큰 연립주택 정도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억이나 폭등했다는 그 전용면적 83제곱미터 신고가 갱신한 그 아파트는 52세대 중에 딱 8채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 중에 8채, 그냥 딱 8채 있으니까 사실상 매매 거래가 있으려면 이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겠죠. 어쩌면 10년에 한 번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거래는 2019년이었네요. 대략 한 5년 만에 그 8채 중에 하나가 매매 거래 된 겁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분노를 꾹 누르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같은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교통 편리라고 광고가 되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역은 위 신설선 경전철 여기 북한산 보국문역까지 직선거리 여기 400m고 그 다음은 기름역이 직선거리 1.2km, 미아사거리역이 직선거리 1.4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광고 매물 중에 교통 편리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강북도 드디어 집값 2억 뛰어 서울 부동산 신고가 속출이라는 이 기사의 근간이 된 이 아파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신고가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기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완전히 잘못된 거짓으로 일관된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던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하지만 뭐 아주 큰 대형 평수 아니면 아주 비싼 거 아니면 세대수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경우 희소성이 큰 경우들이 그렇고 또 매도자 간 주택교환 그러니까 물물교환처럼 주택을 서로 주택이나 상가를 서로 쌍방간에 교환을 할 때 이럴 때 특히 신고가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걸 일반화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자칫 이제 강북도 집값이 뭐 오름세로 완전히 돌아서서 신고가 계속 갱신되니까 집값이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영끌족이 양산되었고 지금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는 주위에서 창피해서 주변에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혼자 끙끙 앓는 집이 지금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너무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 부분 제가 제일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집주인들이 이런 기사 제목만 보고 막 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세 가격을 막 올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막 보냅니다. 도비 양반, 그거 뭐 내가 보낸 기사 봤지? 그거 신문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 어? 강북도 지금 2억 올랐다잖아. 어? 그런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싸게 팔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집 그냥 꽁으로 네가 처먹으려고. 하여간 복덕방 놈들은 이거 믿을 게 못 돼. 아 그리고 나 이제 전세도 1억씩 다 올릴 거야. 어? 그리고 돈 벌어먹고 싶으면 내 집 다 싹 1억씩 그냥 올려버려. 어? 알았지? 당연히 제가 좀 과장을 해서 표현한 겁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실제 저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저 앞에서 한 내용의 요지는 대략 이거랑 정말로 일맥상통합니다. 현실에서는 똑같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렇게 이야기라도 하고 일이라도 계속 주면 다행입니다.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꽉 찍어놓고 나만 쏙 빼고 물건 안 주고 그러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게 바로 이 부동산 현장입니다. 이번에는 위례신도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부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례 센트럴자이 위례 신도시 가장 뭐 센터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25평에 최근에 11억 8,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1413세대이고 2017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6천만원이었으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2억 7천만원 하락한 가격대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 자, 같은 아파트 22평도 거래가 돼서 한번 살펴보면 22평은 9억 8,500만원에 여기가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4천만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2억 6천만원 하락한 겁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39평도 거래가 됐네요. 거래 가격은 13억 5천만원입니다. 687세대이고 2016년 아파트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7억 2천만원까지 갔었네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3억 7천만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또 하남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위례 그린파크 프루지오 39평이 1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72세대이고 201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8억 1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5억 2천만 원 하락한 가격대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8%. 위례 롯데캐슬 34평이 최근에 1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73세대이고 201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9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해서 마이너스 3억 5천만 원 하락한 가격대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 위례 신도시 정리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뭐 지난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뭐 층별로 동별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특이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위례 신도시 여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부동산 자리를 알아보러 제가 정말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개업할까 하고요. 그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딱 입주장 끝나고 부동산 손바뀜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빼먹을 거 다 빼먹은 부동산 선수들이 순진한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초보 공인중개사한테 가게를 비싸게 넘기고 빠지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자리도 정말 안 좋은 곳이고 또 입주장 데이터도 따로 안 넘기는 그런 조건인데 저한테 권리금을 1억씩 불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 어디서 이런 호구가 불러들어왔지?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쭉 훑어보던 복덕방 사장님의 눈빛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부비는 참 두부처럼 물렁물렁하게 생겼나 봅니다. 팔뚝에 이거 용문신이라도 하고 다녀야 하는지 그 당시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부비TV와 함께 부동산 내공을 정말 탄탄하게 쌓으셔서 절대로 부동산 가서 쉽게 당하지 않게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